그럼 보자, 이제 또. 한 직선의 좌우선, 종축과 이루는 각이 60도. 계산된 측선의 위거가, 잘 봐. 위거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경거가, 아, 또 마이너스일 때, 이 측선의 방위와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럼 위거, L. 위거에 대한 위, 코, 경신, 위거, L, 코사인, 방위각, 알파. 경거, L, 사인, 알파. 이 형태야. 그럼 알파의 값을 구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위거가 나와 있네? 경거가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수학이 아니라 측량은, 수학은 X, X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Y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위거에 대한 것이 마이너스, 경거가 지금 마이너스 110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때, 얼마래? 종축과 이루는 각이 60도래. 그럼 우리 알파는, 여기서 알파는 방위각이야, 방위각. 방위각. 방위각을 대입하게 해줄 텐데, 그럼 방위각에 대한 값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방위각은 어떻게 줘야 돼? 시계 방향. 그렇지.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쭉 대입해준 값. 그러니까 얘가 60이니까 90, 90, 180에 240. 그럼 알파는? 이거 찾아내는 소리, 이거 찾아내는 소리요. 네, 이거 찾아내서 풀이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값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보면 4번 방위에 대한 거죠. 그럼 여기가 여기죠. 여기. 여기에 대한 거야. 그럼 방위라고 하는 걸 물어봤어. 방위. 방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S, 얘가 N이야. 그럼 요선 어디에? 얘가 E, 얘가 W야. 그럼 얘 각은 SW 형태죠. 그런데 종축에 대한 각에서 SW에 대한 부분이 3, 4분면에 있으니까 요때 각은 요 각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SW를 찾아. SW. 그렇지. 60. SW 60에 대한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리에 대한 것은, 얘에 대한 것은 얘 형태로 해서 구해주시면 120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에 대한 거. 다음은 면적 분할입니다. 면적 분할에 대한 거. 다음과 같은 토지의 BC에 평행한 XY로 M 대 N의 비율이 1대 2.5의 비율로 면적을 분할했대요.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만들죠. 여기는 큰 아들, 여기는 작은 아들한테 아버지가 땅을 주겠다 이거야. 그때 우리가 요 변에 대한 거, 요 길이, AX에 대한 길, 그 길이에 대한 거를 풀어주세요라고 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얘를 다시 증명해서 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큰 변, 내가 지금 X변에 대한 거를 구하려고 할 때는, 요 길이에 대한 거, X변에 대한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는, 긴 변, Y, 요, AB에 대한 길이의 루트 어떻게 한다 그랬어? MN에 대한 값을 어떻게? M 플러스 N에 대한 값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M 값에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 1이면 얘가, M이 1, N은 2.5, 얘가 1, AB에 대한 것은 35.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3번 18.7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런 문제는 뭐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종중복도가 60도, 횡중복도가 20%일 때 촬영 종기선의 길이가 촬영 횡기선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중복도가 60%라는 소리고, 횡중복, 종중복, 저 사진과 사진이, 횡중복 아래로 만나야 되는 게 20%에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봐. MA의 1-100분의 P 대, 횡중복도 MA의 1-100분의 Q로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때, 뭐, MA는 같으니까, 눈에서 얘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얘가 얼마라고? 60%. 얘는 얼마라고? 20%. 그러니까 얘는 뭐 0.4가 될 것이고 얘는 0.8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죠. 1대 2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이거죠. 뭐 이런 문제 틀리면 자꾸 내가 운다 그러는데 징징댄다 그럴까 봐 뭐라고 하지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나랑 해보자는 거라니까. 이런 거 우리 틀리지 마. 제발 부탁이야. 이런 뭐, 촬영기선장, 종기선기선장 이용해서 사진 면적 구하는 것까지 다 구했는데.
우리 그렇잖아. 사실 면적에 대한 거에서 한장 찍힌 면적하고 그다음에 전체 면적을 구하는 거 형태까지 다 구했는데 패턴인데 얘는 초입이야 초입. 초입에서 틀려버리면 울지 내가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종단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철도에서는 원곡선을 도로에서 2차 포물선을 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종단곡선의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만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종단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종단곡선이라는 건 수평곡선이 있고 수직곡선이 있잖아요. 그죠? 수직곡선에 대한 형태야. 어? 수직곡선. 수직곡선을 우리가 종곡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종곡선에서는 그치 원곡선과 2차 포물선이 있어. 포물선이 있었죠. 그러면 원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표현했지? 1000분의 m으로 표현했고 2차 포물선은 100분의 n으로 표현해서 1000분의 m에서는 어디서 사용했지? 철도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얘는 도로에서 사용했었던 겁니다. 라고 표현을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평곡선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높이가 없는 거야. 높이가 없는 거. 그런 부분이니까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시거 확보가 목적이라 그랬잖아. 시거 확보. 그리고 철도가 1000분의 1로 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 1000분의 1이면 안 돼? 100분의 1로 상황이 되면 다 은하철도 999가 된다니까. 타면 죽어. 기차만 타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예. KTX 탔는데 막 100분의 1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기차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 날아간다니까. 은하철도 999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종단곡선에서 또 원곡선을 도로에서 2차 포물선을 주용한다. 철도에서 원곡선을 도로에서 2차 포물선. 그죠? 원곡선에서 1000분의 m이니까. 1000분의 m이니까. 철도에서 사용한다니까. 도로는 100분의 1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n이라고 하는 건 뭐 퍼센트로 표현했잖아. 네, 그런 부분. 종단곡선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만하게 한다. 왜 완만하게? 직어 목적이라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게 도로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제 하도 이제 나도 오래돼서 롯데월드나 이런 놀이공원 갔을 때 그 기차 같은 거 이렇게 연결된 거 앞에 딱 타 있다고 생각해봐. 요즘 연인들이 이렇게 타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가 득득득득득 올라갈 때 무서워? 안 무서워. 그치? 득득득득 올라갈 때 안 무서워. 근데 어떻게 돼? 여기서 휙 꺾어지면 뒤진다고 와 소리 지르잖아. 왜? 야, 여기 3, 40에 빨라야 하면 요 정도 속도예요. 근데 여기서 확 꺾어지면 뒤진다고 와 소리를 왜 질러? 다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왜 무서워? 속도가 빨라서? 아니잖아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린 도로에서 어떻게 만들어줘? 앞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깎아주라니까. 왜 깎아줘야 돼? 차가 운전할 때 이렇게 앞에 사람이 보이게 해줘야 사고가 안 나잖아. 그쵸? 근데 놀이동산 갔는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면 이게 아니지, 이건. 그치? 놀이동산하고는 틀린 거야.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수직곡선, 종곡선을 말하는 거니까. 그냥 항상 뭐가 먼저, 시거 확보가 목적이야. 시거 확보가. 그래서 최대한 완만하게 해줘라. 이런 말인 거죠. 설계 속도의 지형 조건에 따라 종단곡선의 기준값이 제외되고 지형의 상황 주변 한계가 있는 경우 10% 정도씩 증감. 어우, 10%면 너무 안 되죠. 1%에 대한 값으로 증감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4번이 틀린 형태가 될 거예요. 어쨌든 수직곡선, 종곡선에 대한 건 물어보는 게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그다음에 목적은 뭐다? 우리는 놀이동산 만드는 게 아니잖아. 도로 만드는 거잖아. 도로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시거 확보가 목적이다. 이게 딱 그림이잖아. 이거 왜 내줬어? 시거 확보를 해줘라. 자동차가 가는데 앞에 시거 확보가 안 되면 뭐 국도에서는 방법이 있지. 여기다 뭐 해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과속 카메라 딱 달아놓으면 과속 안 하죠. 이렇게 해놓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토목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로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주 목적이 되겠죠. 해줘야 되고요.